We are one. We are Dio. 안녕. Oh, I think our strong points between other groups are our teamwork and our passion for K-pop. Because of their belief in us and supporting us, we would do our very best so that we won't fail them here in the competition. Neo fighting! 전 세계 최고의 K-POP 커버 댄스 챔피언을 가리는 무대 K-POP 페스티벌 인 강원 2013. 네, 이 정말 열기가 뜨거운 첫 참가팀 세 팀의 무대를 방금 마쳤습니다. 오늘 세 분의 심사위원분들이 어떤 심사평을 내려주실지가 너무나 궁금해요. 그렇습니다. 네. 지금 뭐 프로의 무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실력이 대단했었는데요. 먼저 데니 씨부터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너무너무 잘 봤고요. 왜 결선에 올라왔는지를 확실히 네. 알 수 있었던 무대였던 것 같고요. 네. 먼저 네오팀 리듬감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파워가 좀 약하지 않았나. 왜냐면 노래가 굉장히 강한 노래라서 눈빛이나 표정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약하지 않았나. 그 점이 좀 아쉽지만 정말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. 네. 사실 저도 데니 씨하고 같은 점을 봤던 것 같아요. 저 역시 좀 파워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았지만 제가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봤던 팀워크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네, 잘 봤습니다. 네, 굉장히 잘하셨고요. 근데 각자 출연자들의 끼가 조금 자신의 끼들을 조금 죽이고 다 너무 팀워크에 맞추신 게 아닌가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심사 여러분들 평가 일단 잘 들었습니다. 과연 이분들의 심사평이 점수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저도 너무나 궁금한데요. 지금은 심사위원 3명의 점수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 한 개만 먼저 공개가 되겠습니다. 네, 필리핀을 대표해 이 자리에선 네오가 받은 심사위원 최고 점수 공개합니다. 네, 점수가 올라가고 있죠. 네, 심사위원 3명의 점수 중 네오가 받은 최고 점수는 75점입니다. 네, 네. 필리핀 대표팀 75점 받았고요.